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3일 새벽 5시입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올림픽 홀에서 있었던 황영웅 콘서트를 구경했습니다. 그 전에 수원에서 콘서트를 구경한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 두 번째였습니다. 근데 이번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홀을 빌려서 연 3일 동안 공연을 했는데 어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황영웅 가수는 MBN의 불타는 트롯맨 결승전에서 우승을 목전에 두고 그만두었습니다. 하차를 했습니다. 상금 6억 원을 포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폭행 사건, 그것도 한참 한 근 10년 지난 그 폭행 사건을 유튜브가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학폭도 아닌데 학폭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또는 뭐 문신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언론으로부터 난타를 당했던 그때가 불과 1년 전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완전히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 예술 문화사상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전 언론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얻어맞고도 오로지 자신의 노래 실력으로서 그리고 열광적인 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근사한 곳에서 근사한 콘서트를 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동안 콘서트를 했는데 말하자면은 황영웅이 재기를 해가지고 당당하게 서울에 입성한 겁니다. 서울에서 이루어진 콘서트는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장소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장소죠. 서울 올림픽을 기념해서 만든 올림픽 공원의 올림픽 홀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꽉 찼습니다. 아마 한 3, 4천명 됐을 겁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 넓은 공간인데도 음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영웅의 중저음이 그대로 섬세하게 살아 들렸습니다. 황영웅 가수도 아주 감격했습니다. 시골 출신이 서울에서 단독 콘서트를 하니까 가슴이 벅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어려움도 있었다는 말로 지난 1년 동안의 마음고생을 아주 슬쩍 넘어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완전히 콘서트로서 황영웅 가수를 직접 듣고 한 사람이 4만 명이라고 합니다. 4만 명. 작년부터 시작된 겨울 콘서트, 그리고 이번에 진행 중인 봄 콘서트. 그런데 저는 감탄했습니다. 수원 콘서트도 좋았지만 어제 서울 콘서트는 더 좋았습니다. 이 황영웅 가수가 얼마나 성장할지 아주 감이 안 올 정도입니다. 노래도 20곡 이상 불렀지만은 그 어느 곳 하나, 어느 노래 하나 실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당당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멘트를 넣어가면서 웃으게도 하고 또 직접 관중소로 내려와서 팬들과도 만나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관중들과 섞여가지고 한 두 바퀴 돌면서 노래를 같이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감동적인 노래가 나왔습니다. 함께해요. 황영웅 작사 작곡이죠. 함께해요라는 노래로서 마지막을 장식했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떼창이었습니다. 자, 이런 황영웅 가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가수로서의 역량은 저는 현재 남자 가수 중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뭐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최고, 가창력 최고, 음정 박자, 발성 최고, 그리고 엔터테인으로서의 그 기량 또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3시간을 끌어가는데 단 한마디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자연스러웠어요. 자기적인 게 없고 오버 액션도 없고 농담 잘하고 사투리도 적절하게 쓰고
그러면서 저질로 가지 않고 격조를 유지하면서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관중과의 교감을 통해서, 그런데 상파울로에서 비행 타고 오신 분을 그분이 보낸 사연을 읽고 바로 관중석에서 그분을 찾아서 대화를 한다든지, 또 한 분은 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그 호소글을 읽어주면서 또 내려가서 그 환자를 만나서 위로한다든지, 또 그 곁에 있는 루게릭 병에 걸린 여성을 깨어나주면서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노래하는 것이다. 노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말, 그 말을 들으면 그게 말장난이 아닌 게, 황영훈 가수가 작년에 하차하면서 남긴 인생아 고마웠다 등등의 몇 가지 노래는 그걸 들은 암 환자들이 완전히 기적적인 뭐 회복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우울증 치료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불면증 치료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니까, 노래로서 루게릭병 지금 앓고 있는 분을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그 말이 결코 말장난이 아니고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주었습니다. 어제 부른 노래도 다양했습니다. 1960년대 노래, 80년대 노래, 요사이 노래, 댄스곡, 기쁜 노래, 슬픈 노래, 빠른 노래, 느린 노래, 아주 장르가 다양하고 노래 부르는 스타일도 달랐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배호의 누가 울어, 마지막 입새, 영영, 비나리, 인생아 고마웠다, 뜨거운 안녕, 아이라의 100년의 약속, 마지막에 부른 함께해요, 그리고 본인의 노래인 꽃비, 꽃구경, 해바라기, 당신꽃, 무엇 하나 빠뜨릴 게 없고 다 명곡이었습니다. 그 명곡을 죄송하지만 원곡 가수 이상으로 잘 불렀습니다. 특히 가슴에 꽂혔던 몇 개의 노래는 인생아 고마웠다, 그리고 뜨거운 안녕, 100년의 약속, 함께해요 였습니다. 인생아 고마웠다는 어떻게 보면은 시그니처송인데, 황영훈 가수의 인생아 고마웠다를 듣고서 치유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조갑제닷컴에서 만들어낸 책 기다린 날이 왔어요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말기암 환자는 인생아 고마웠다라는 노래를 핸드폰을 수건에 사서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간호사분께서 그분 이야기를 조갑제 TV 동영상 댓글에 올려주셨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렸더니 그게 또 꽃비라는 노래로 탄생했다고 그럽니다. 그분 나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인생아 고마웠다, 뜨거운 안녕이라는 노래는 이게 남자다운 노래입니다. 황영훈 가수가 부르니까 아주 남자의 미학이 느껴졌습니다. 배호와 비슷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배호는 배호고 황영훈은 황영훈입니다. 그래서 어제 3시간의 이 콘서트는 재충전하는 기회였고, 정말 바깥으로 나오니까 기를 받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황홀한 3시간이었습니다. 본인도 정말 감격한 듯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게 황영훈 가수가 하차했다가 당당하게 서울로 입성을 했습니다. 압도적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말은 철저하게 절제되고 균형 있고 품격을 유지하는, 제가 너무 최상급의 칭찬만 한다고 생각하실 분들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꼭 한번 황영훈 콘서트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가셔가지고 이런 가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인의 행복입니다. 좋은 가수를 가지는 것은 저 북한산처럼 좋은 산을 가지고
한강낙동강처럼 좋은 강을 가진다든지, 그리고 위대한 문학가를 가진다든지, 김유신, 이수진 같은, 이승만, 박정희 같은 아주 걸출한 인물을 가진 것과 같은 행복입니다. 황영웅이라는 가수를 한국인이 버리지 않고 보호하고 키우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잘하는지,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황영웅 가수를 지키고 황영웅 가수를 이렇게 키우는데 약간의 역할을 한 점에 대해서 대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턱도 안는 걸 가지고 터집을 잡아가지고 민심까지 거론하면서 황영웅을 괴롭혔던 이른바 은폭 기자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뭡니까? 그렇게 황영웅을 모함하고 해가지고 정의를 구현했어요? 지금 행복합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돈을 벌, 떼돈을 벌었습니까? 저는 뿐만 아니라 황영웅 팬클럽 한 5만 명, 그 이상 되는 아마 수십만 명의 황영웅 팬들은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냐? 왜 행복합니까? 황영웅이 억울하게 당했을 때 동정심을 가지고 황영웅 편을 들었기 때문에 편을 든 덕분에 행복한 것이고, 황영웅을 진 이겼던 사람들은 아마 불행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좋은 일을 해야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나쁜 일을 하면은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이게 인생의 원칙입니다. 인생아 고마웠다, 그 가사를 보면은 다 감사하는 마음 아닙니까? 감사하는 마음, 결국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게 진짜죠. 감사합니다.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3일 오후 1시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있었던 황영웅 가수의 서울 콘서트 3일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서울로서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를 3시간 동안 보고 난 소감을 동영상으로 올렸더니 댓글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라는 분이 이렇게 쓰셨네요. 선생님, 저도 어제 처음으로 올림픽홀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가수가 또 있을까? 우리 가수가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가수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예술 천재였습니다. 저도 작년 3월 이후 잠시도 잊지 않고 격렬한 응원을 보내고 있었지만 황영웅 가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무대에 서게 만든 우리 어머님들의 힘이 정말 아름답고 대단합니다. 그곳에 모인 어머님들이 진심으로 황 가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심전심 느낄 수 있어서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의 권력 다툼으로 매일매일 뉴스에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는 현 시대에 이런 아름다운 황영웅 스토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동적입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문장이 정말 좋습니다. 요 짤막한 글이지만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좋은 글은 짧은데 내용이 아주 깁니다. 요약을 잘 하니까요. 이거 논술 고사의 교재감쯤 되겠습니다. 다른 분입니다. 객석의 반짝거리는 초록빛에 심쿵했습니다. 심쿵이란 단어는 아마 마음이 쿵했다는 그런 신조어 모양이죠. 요사이 이 조갑제 TV 동영상 댓글에 이런 글들이 황영웅 가수와 관련해서 들어 올라오는데 심쿵했습니다. 영웅님의 눈빛을 흐리게 했던 눈물에 가슴 아팠습니다. 울지 마시고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셔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영웅님 콘서트 관람하셨군요. 어려운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많은 힘을 보탰습니다.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던 그런 훌륭한 가수를 선생님과 팬들이 뭉쳐서 오늘과 같은 기쁜 날을 만들어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정말 살맛납니다.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요즘 정말 살맛납니다. 어느 한 가수로 해서 세상이 살맛난다는 겁니다. 행복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말씀에 다시 감동과 눈물이 나네요. 작년에 매일같이 댓글 달고 안타까워했던 일이 오늘의 황영 가수님 멋진 모습에 보람을 느끼고 너무 좋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울산 콘서트 다녀왔습니다. 3시간을 어느 한 곡도 놓치기 싫어서 화장실 미리 다녀오고 그대로 3시간을 노래 듣고 가수님을 보고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도 피곤할 텐데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저도 그랬습니다. 갔다 와서는 일주일 내내 지금까지도 그날의 감동을 잊지 못하고 자꾸 생각이 나서 대전을 한 번 더 갈까도 생각 중입니다. 다시 감사드립니다. 늘 응원합니다. 이분 말씀대로 황영욱 노래는 신비한 치유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작년에 여러 번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그 사례도 많이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이 콘서트 자체가 힐링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재충전 효과도 있습니다. 3시간 공연을 보고 나와도 아주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이분 말씀대로 그 여운이 오래 간다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황영훈 가수는 이 충전소입니다. 생활의 활력을 채워주는 충전소, 주유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댓글들을 읽어보면은 이 댓글들을 쓰는 순간 이 연세 드시는 분들이 다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동심, 어릴 때 마음이죠. 순수한 마음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수원보다는 어제 서울 콘서트장에 오신 분들이 연령대가 좀 낮아졌습니다. 50대, 60대가 여성분들이 주축이었습니다. 조갑재 선생님 좋은 말씀으로 위안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서울 콘은 보지 못했지만 두 번째로 창원 콘서트 기다립니다. 노력하고 발전하는 황영훈 가수의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응원한 시간들이 아깝지 않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고 쭉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분 말씀대로 노력하고 발전하는 가수입니다. 수원보다도 어제가 더 좋았다고 그러는데 다음 창원은 또 서울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좋다기보다는 새롭다는 뜻이겠죠. 황영훈 가수는 같은 노래를 불러도 항상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때그때 노래에 정성을 다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같은 노래를 불러도 일주일 전에 부른 노래하고 다르다는 것은 노래의 감성을 새롭게 단장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귀숙실은 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도 어제 친구랑 황영훈 가수님 콘서트 보고 왔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듣는 가수님의 라이브 실력은 국내 가수 중 탑이었어요. 저는 60대인데 어제 콘서트장에서는 40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어요. 한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정말 힐링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가수님.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와 좋은 노래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함께해요는 황영훈 가수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항상 이 노래를 끝으로 같이 합창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이 함께해요란 노래를 황영훈 가수와 관중들이 같이 부르는 그건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마음을 모아서 또 이 노래 참 좋습니다. 함께해요란 노래는 부르기 쉽고 희경이라는 분은 아주 긴 글을 쓰셨습니다. 불트의 진정한 원래 우승자 황영웅 씨 비록 지난 시간 우승을 코앞에 두고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하차하게 됐었지만 하늘이 영웅임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낭중지출한 사자성어가 있지요. 인물이 될 사람은 당장은 뒤처져도 때가 되면 언젠가 반드시 환하게 빛을 발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영웅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여러 구설수와 못된 악플러들로 인해 우승을 내려놓고 주춤하게 됐었지만 인물됨을 알아본 대중분들이 그냥 잠자코 가만히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황영웅 씨 이미 성공하신 반열에 서셨어요.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라고 말 성공이라는 말도 있는데
영웅님은 충분히 훌륭하게 거뜬히 시련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일어나셨습니다. 수많은 대중분들이 영웅님을 기다려요. 이제는 절대 주춤하지 마시고 노래의 날개를 활짝 펴서 높이 넓게 비상하세요. 우리가 보는 트롯 가수는 온전히 불트의 진정한 원래 우승자 황영웅 씨입니다. 콘서트 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려요. 전국 방방 곳곳에서 콘서트 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라는 말도 있는데 아주 멋진 말씀입니다. 황영웅 가수를 진 이겼던 기자들, 못된 기자들이죠. 사실 기자들 뻔히 알면서, 이 기사가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쓴 것 아닙니까? 문신했다고 그게 무슨 조폭과 관계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고 친구하고 주먹다짐하고 이미 법적으로 다 끝난 걸 가지고 몇 년이 지나서 그것을 캐더니 그게 만족하지 못하고 중학교까지 찾아가 가지고 중학교 때 혹시 폭력 행사한 것 없느냐고 선생님한테 묻는, 이런 방송을 MBC가 했으니까. 근데 일일이 그런 사람들 상대해 가지고 뭐 안 갚으면 하는 것보다는 황영웅 가수가 어제 당당하게 서울로 입성을 해가지고 금이환향, 금이환향은 아닙니다. 고향이 울산이니까 울산은 이미 금이환향했고 어떻게 보면은 당당하게 개선한 거죠. 서울로 개선해가지고 서울에서 가장 좋은 자리,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올림픽공원이라는, 그 사실은 세계적 공원입니다. 저거는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도 더 좋아요. 그 한가운데 있는 올림픽 홀에서 또 음향도 잘 돼 있더라고요. 3시간 동안 20곡 이상을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고, 또 거기 모인 팬들은 보통 팬들이 아니라 황영웅 가수가 어려울 때 뭉친 팬들이니까 다 이게 동지애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이면은 흔히 일어나는 무슨 시비도 없고 서로 양보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황영웅 가수는 어제 이 음폭 기자들에게 근사한 복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